YTN 라디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배우 정혜리가 전하는 11살 호준이의 얘기입니다. 호준이는 작은 컨테이너 옥탑방에서 아빠와 둘이 삽니다. 택시기사인 아빠가 일을 하러 가면 호준이는 혼자 있어야 하는데요. 7살 때부터 거의 혼자 있었어요. 무서울 때가 많았어요. 심부전증에 당뇨 합병증인 아빠는 백내장 수술 이후 눈의 실핏줄까지 자주 파열돼 며칠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 시력 갖고 지금 운전을 하는데 피가 이제 터지면 안 보이면 이제 짧게는 한 5일, 길게는 한 보름 쉬죠. 호준이는 아픈 몸으로 일을 나가는 아빠를 위해 종종 요리를 합니다. 제가 택시 야간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깨우더라고요. 아빠 밥 먹어 그러더라고요. 하얀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하고 햄을 구워서 밥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7살이었어요. 어쩌면 호준이가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혼자 먹는 밥이 싫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과 같이 밥 먹게요. 그게 제일 하고 싶어요. 나이보다 의젓한 호준이지만 아빠마저 사라질까 두려운데요. 내색은 안 하는데요. 가끔씩 잠자기 전에 툭 던지는 말이 아빠 죽지 말고 오래 살아야 돼 라는 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컨테이너 옥탑방에서 호준이는 아빠와 단둘이 추위도 외로움도 아픔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도 버텨야죠. 올여름도 버텼는데 올겨울은 둘이 푹 자고 자면 되죠. 여러분의 전화 한 통으로 오늘도 홀로 옥탑방에 있는 호준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정기원 전화 1688-3570 1688-3570 이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와 월드비전이 함께합니다.